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씨로군요. 자, 그럼 바로 보고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오늘부터 고구려 수사관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와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엄청 비꼬아댄다. 푹푹. 자, 그럼 이번엔 그의 폭주에 의해 두 번째 괴이 증후군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전모라. 역시 코구레가 범인이구나. 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힘으로 씨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난 이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해줘. 아, 그대로 계속 진행해줘. 몸은 이제 괜찮겠습니까? 그래, 많이 심한 건 아니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모든 발단은 가즈로가의 코토리바코 사건. 그걸로 수많은 괴이 현상이 증식하기 시작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즈로가의 코토리바코를 놓아둔 자는 코구레입니다. 뜻밖의 배신자가 이 특목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거리에 전염된 괴이 현상, 수면에 돌을 던져서 퍼지기 시작한 파문은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그 거리에 고정되어 있다. 그 이후로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본 결과 제2의 괴이 증후군이 진정되지 않는 원인은 어떠한 것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세계의 뒤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도록. 제 배우의 정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설하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쯤 확실히 그 지점에선 어떠한 것이 이동합니다. 어? 뭘까 이거? 그것은 영체가 아닌 주구에 가까운 것. 료맨스쿠나! 미쳤다! 아, 지진! 아! 복마오주자! 여러분은 고독이라는 저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 그릇 안에 다수의 벌레를 집어넣어서 서로 죽게 죽이게 하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벌레를 이용해서 저주를 건다. 뭐 유명한 이야기죠. 료맨스쿠나는 벌레가 아닌 사람을 이용해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인축무도의 저주.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미라를 뜻하지요. 그 녀석이 키쿠가와시로 이동했다. 그 녀석이 키쿠가와시로 이동했다고? 네, 틀림없습니다. 장소는 특정할 수 있어? 장소는 키쿠가와 컬러라고 불리우는 표면상으로는 사진회사였던 유령회사입니다. 뒤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불명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그쪽인가? 좋아, 내가 가지.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니네는 뭘 하는 거냐고. 이무로씨, 영광종의 여부는 갖고 계십니까? 그래, 천남 영광!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새벽 0시에 작전을 결행합니다. 백업은 저희 멤버 모두가 담당하므로 그때까지 마음을 굳게 다져주시길. 야, 이게 전남 영광 총이었다니. 굴비 잡던 총. 괴이 증후군. 아, 떡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건 기분 탓인가? 그나마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계속 더빙하면서 달릴 수 있는 거였겠지? 아이, 미코토 씨. 아이, 그 표정은 아무래도 떠올랐나 본데. 그래, 나야 나. 이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지? 당신 어떻게 힘으로 씨에 대해... 뭐 너무 경계하지 말고 난 힘으로의 동료야. 오늘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려고 해서 잠깐 들어주지 않을래?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죠? 힘으로는 너무 무리하고 있단 말이지. 잠깐 생각을 해봐. 너한테 일어났던 괴이 증후군 이후로 수개월간
그런 농담 같지도 않은 괴이 현상들을 지금까지 상대하고 왔단 말이야. 좀 걱정되지 않아? 그분은 그만큼 강하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응? 그 녀석은 너처럼 면역 체질이 아니야. 약간 터프하기만 한 평범한 인간이라고. 아무리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한계가 오고 있어. 무슨 의미예요? 저 녀석이 이대로 괴이 현상의 악영향을 계속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괴이 현상을 부르는 몸, 결국 너와 같은 괴이 증후군에 걸려서 죽어버린다고. 쨍그랑. 내가 왜 널 찾으러 온 건지 이제 알겠어? 그대로 앞으로 쭉 나가주세요. 너무 갔습니다. 아니, 나가라며! 와메, 씨. 로맨스 쿠나의 소지자를 뽑아. 아. 또한 본체의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3탄은 할 거고요. 리메이크까지는 굳이 모르겠네요. 언제 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바로 할지 다른 게임을 또 하고 와서 할지. 비밀번호를 또 어디서 구한다? 하긴 다 해야죠. 리메이크 빼고는. 리메이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픽만 좀 달라진 거 아니야? 기구와 컬러는 이제 이름만 남은 기업입니다. 실제로 직원은 대부분 없어졌겠죠. 로맨스 쿠나의 소지자는 누구지? 소지자 이름은 모노베 덴고쿠. 천괴교라는 걸트 집단의 리더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정신나간 놈이죠. 그는 선대 교주의 의지를 잇는 사교도로 지금은 이 나라 전체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긴 했어. 그 녀석을 찾아내서 구속하지. 로커실... 여긴 저장된다. 으메메메메메메. 뭐야? 이게 뭐였어? 었지만 저장했지. 아, 왼쪽에 있는 게 피구나. 지금 봤네. 아! 뭐야?
이놈의 쉐끼가. 뭐야 여기는? 지장. 뭔데? 카드만 찾아. 어? 185732 185732 185732 185732 185732 1872 어? 어딨지? 이 전인가? 여긴가? 어. 1 8 5 7 3 지렸다. 와. 이럴 때 보면 참 나름 또 게임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어떻게 아까 지나왔던 저 금고를 생각해서 저 번호를 보고 다 그렇게 생각하나? 어쨌든 스스로 대견. 바의 열쇠. 한 번 더? 아이씨, 한 번에 안 죽고 그러기야? 여자 화장실 먼저 들어가주는 센스. 센스! 와 이거 열었다 닫았다도 돼. 근데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왜 똑같지? 왜 세면 저 뭐야 소변기가 왜 없지? 의자 귀신 따위. 밑엔 뭐야? 그렇게 피지컬이 좀 늘은 건가? 나 왜 잘해? 기구가 시로 온 지 수개월이 지나 괴이의 웅덩이를 알게 되어 여기로 온 것이지만 그때 느껴진 원념이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내 활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자가 있다. 아무래도 의뢰인 중에서 배신자가 있었나 보다. 저주가 진짜라는 걸 알고서 겁을 먹은 건가? 벌레 같은 놈.
누가 뒤를 밟아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뒤를 밟고 그러면 안 돼. 기구한 시에서 나가자. 오늘은 매우 멋진 날이다. 그때 느낀 원령과는 다른 비슷한 것을 감지했다. 조사하던 중 팔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진 스크나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겠지만.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회를 부여받았다. 원념, 괴유로 가득 찬 이 기구가와 시에서. 여기서 천개교의 사명을 수행한다. 나의 료민 스크나와 함께. 모노베 텐고쿠. 정신 나간 놈이로군. 비싸 보이는 옷들이 들어있다. HN. HM 넥타르? HM 넥타르. 뭔데? 색깔이 이건 피지컬이 아니잖아. 아, 류민스쿠나에서 종교 이름을 안 밝혔는데 천괴교라는 종교였나 보네요. 어허. 이번엔 토끼랑 싸우나? 이 로코먼 위화감이다. 우와, 딱 고른 게? 아니야. 요거만 위화감이 드는데. 뭐야, 그쵸? 위화감이 드는데 어찐다고. 왜 뭘 안 해? 배쪽 부분이, 아! 얘랑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 많은 거는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이 뭔가 열쇠 카드키 되게 많이 찾았는데. 사장실이랑 락커룸이랑 또 뭐. 또 안 간 데가 있나? 밑에를 안 갔나? 다시 밑에를 가야 되나? 이게 지금 밑에인가 위인가? 위구나. 아닌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난로인 듯 하다는 뭐야? 난로다 하면 난로다지. 봐봐라? 분명히 얘는 올라간다? 근데 내려와 있다? 아, 이상해. 이게 지금 올라온 건지 내려온 건지. 헷갈려. 그래서 1층 사무실에서 모든 카드키를 사용하라는데 여긴가? 근데 키를 쓰는 곳이 이건가? 무언가의 장치 조작한다. 아, 이거다. 아닌가? 카드키를 끼운다. 삽입한다. 어? 오, 여기서 한 방에. 와, 또 그림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뭔가가 있구만요. 어릴 적에 공포설을 책임져 주신 분인데 이질리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가면 우와! 뭐야? 비밀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대박. 엘리베이터 도착한 거 맞아? 아까 그 전자레인지 소리랑 똑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안 좋은 예감이 있다. 저장하자. 안 좋은 예감이 있으면 저장해야지. 가자! 저게 설마 루멘스쿠나야? 네가 모노베 텐고쿠. 경찰이다. 서까지 동행하도록 할까? 경찰?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지침이 때도 소용없다. 전부 알고 있으니까. 너의 목적도, 네가 소지한 미라에 대한 것도. 하하, 이거 대단하구만. 그쪽에서 보낸 녀석이 오다니. 너는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게냐? 이 세계에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장소야말로 어둠의 밑바닥이지. 이 몸은 이 나라가 정말 싫단 말이지. 지금이라도 부수고 싶어서 몸이 근질었거든.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서 듣도록 하지. 여기서 긴 이야기는 참아두라고. 이 상자 안에는 고단의 본전 불상이 있어. 이것만 있으면 간단한 저주로 사람을 죽이지. 손쉽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료멘스쿠나는 이 몸이 만들었지. 천괴교의 불상으로 삼기 위해서 셀 수 없는 만큼의 재물을 바쳐서 말이야. 너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빠진 미라가 일어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야? 락. 시간이 됐어. 지금이야말로 전개의 일본 멸절할 것. 유명한 대사죠. 일본 멸절할 것. 뭐야? 엉덩이 같아. 머리 두 개 달린 게. 너무 쉬운데요? 어? 눌렀는데! 언제 죽냐? 눌렀는데. 죽겠다 잘못하면. 아 죽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설마 저 불로 던지는 건가? 어 왜 이렇게 안 죽나 했네. 불로 던지는 건가 봐. 그죠? 불로 밀어 넣는 것 같아.
밀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 끝인가? 기쿠가 경찰서 특목과. 텐고쿠는 사망, 스쿠라는 제로 변해. 사망한 게 맞네, 아까 그 장면이. 응, 아까 그게 죽은 게 맞네. 임정의 녀석이 남긴 상처는 깊군요. 뭐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이무로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썩 좋아 보이진 않던데. 어쩔 수 없군요. 우리들만으로 끝내도록 하지요. 뭐가 또 남았어? 아, 개? 코골이? 머리 찰랑거리는 거 봐. 희나냐, 무슨 일이지? 힘으로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힘으로 갔다 했는데 막다. 왜 그래, 정색을 하고. 왜 코그레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글쎄, 모르겠군. 코골이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없었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괴이현상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특무과도. 당신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줄게. 특무과라는 부서는 셀럽 때부터 지금까지, 정신 차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HM, K, 초자연 현상의 연구기관. 아, 그 HM. 치키라고 하는 말 기억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는데 미지라는 점을 이용해 뒤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조직이야. 특목과의 임무는 괴이의 멸광 및 생태의 보고. 한편 그 위쪽에 있는 HM의 목적은 인류와 금비례의 향상. 요약하자면 미지에 대한 연구와 해명으로 현대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부동의 지위를 확립한다. 지금 보이는 최신 기술의 일부도 옛날부터 이러한 조직들의 선구자로서 지위나 파란권을 높이고 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음모론이구만. 음모론이 아니야, 진실이지. 들어봐도 참 멍청한 이야기지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래의 목적을 잃고 지위나 명예에만 매달리게 되겠지. HM은 언제부턴가 괴이에 대한 연구가 아닌 지위를 쌓아 올리기 위한 도구로만 다루기 시작했어. 조직이 그러는 녀석들로 채워져버리면 반발하는 자는 당연히 나타나겠고. 그래서 HM은 어느 날 두 개로 분열했어. HM의 파편, 넥타르. 무슨 주스 같은 이름이지? 넥타르. 남김없이 터놓고 말하는군. 그런 넥타르는 HM과는 다른 대의를 내세우고 있어. 그냥 마주보고 앉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횡스크롤로 앉아있는 거야? 그만큼 서로 아직 뭔가 그런 썸타는 사이는 또 아니고 뭔가 거리, 두 사람의 거리 쭉 늘여보면 앞으로의 세계 평화를 위해 초자연 현상을 유익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 이 두 조직은 지금도 물밑에서 맞서고 있어. 그리고 특무과는 그런 HM의 심부름꾼. 그래, 코골이는 모든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래, 코골이는 모든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 애초에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이현상 그 자체를 원망하고 있었지. 확실히 그 녀석엔 그런 점이 있었어. 코토리바크를 이용해 다시 괴이현상을 꿰어들인 이유는 괴이를 섬멸하는 것 말고는 없겠지. 그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 동감이야. 이야기는 끝인가?
걸음이만 가보지. 그런 몸으로 괜찮겠어? 아직 상처가 심하잖아. 나는 특목과 소속이야. HM 따위 나랑은 관계없어. 너도 그렇잖아. 어머, 멋있어. 벌써 2시라니. 세상에 만상에. 안녕하세요, 카지로 씨. 당신... 아이고, 동요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해를 입힐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또 모두를 휘말리게 했어. 절대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라고요? 저도 용서 못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을. 당신은 유명한 주술사 가문의 후손이었죠? 그 몸에 흐르는 더럽혀진 피. 아, 아까 그 말한 피가 이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까요? 그리고 그 피가 지금까지 태평하게 이어진다니. 용서 못한다고요? 이 세계에서. 아무 죄도 없는 인간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런 건 나랑 관계없어. 선조 같은 건 모른다고.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오늘은 말이죠, 담례를 하러 온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어둠 속에 가려진 괴이 현상을 밖으로 끌어내서 없애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당신 몸속에 흐르는 피와 더럽혀진 가문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코트리바쿠가 있어준 덕분이지요. 뭐, 다소의 피해는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 앞으로 불합리한 공포에 시달려 목숨을 잃게 되는 인간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썩 나쁜 기분은 아니시죠? 이제 됐어. 내 앞에서 사라져. 이상하네요. 만약 당신이 절 죽여버린다고 해도 전 딱히 불평할 건덕지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같은 취급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더 이상 모두를 슬퍼하게 하지 마. 부탁이야. 잘 있어요, 꼬마 아가씨. 야래야래. 기다리게서 죄송합니다. 역시 경장님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때리지. 이제 진짜 끝판왕이랑 싸우는 건가? 코뚜레랑? 이무로씨, 당분간 쉬어주세요. 이 성에서? 본인은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색이 매우 나빠요. 오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귀에 무언가로 가득 찬 느낌이야. 공기가 무거워. 뭐야 저거? 저 뭐야? 아, 뭐야? 뭐야, 징그러. 뭐야, 아무것도 안 돼. 환각 같은 건가? 환각? 뭐 아무것도 뭐가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구만요. 깜짝이야. 뭐야? 이런 시부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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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마루요. 그냥 죽고 만다 그래. 어차피 딸 피웠는데 죽고 말지 내가. 근데 저장을 어디서 했더라? 어, 다행이다. 가 아닌가? 여기 어디지? 이런 데가 있었나? 소름. 이거 여기서 한다고? 우와. 아! 자, 갑니다. 아까 일로 나갔지 않았어? 여기 좀 쌓아야 되나? 왜 안 나가지지? 이상하네? 아, 내려가는 거였구나. 무시무시. 이젠 죽어도 좋다. 저장을 했기 때문이지. 야, 이렇게 쉬운 걸 괜히 도망가다 죽어가지고. 꿈인가? 최악의 꿈이야. 오늘도 자고 있었던 거지. 확실히 지쳐 있었나 보군. 시작인가? 어? 여기 원래 빨간색이었나? 등이? 오오. 오. 오. 아! 아하! 죽었어. 비겁하게 몇 놈이 덤비는 거야? 도망은 못 가겠지?
혼남 죽였고. 넓게 돌아. 오케이. 아! 그렇지. 뭐야? 뭔데? 또 꿈이었어? 또 슈발 꿈? 젠장. 지금까지 전부 꿈인가? 나답지 않군. 응? 이번에야말로 현실이야. 현실 맞아? 깨끗하다. 또 슈발 꿈? 뭐야? 막혔어. 어? 쟤 누구야? 어? 어? 잠식돼 가는 건가 지금? 비켜! 비키란 말이야. 난 갈 거야. 갇혀버렸어. 히무로씨, 뭐지? 몸이 이 손의 온기는.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어? 저장. 일단 이번엔 2에다가 저장. 그래, 이렇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저장을 시켜줘야지. 마지막 날. 뭐야, 이웃날 같으네? 다시 모이게 되었군요. 이무로씨도 건강을 되찾은 듯 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번 대규모 괴이 사건 제2의 괴이 증후군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그래, 오늘로 끝이야. 모노베 덴고쿠가 갖고 있었던 료면스쿠나, 그 원형이 사라진 덕분에 기쿠가와시에 모인 괴이 현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의 예상대로입니다. 이걸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말이죠. 그랬더니 녀석은 어처구니 없는 고별 선물을 남기고 갔지. 네, 그 말대로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스쿠나를 배 매체로 이용해 저주를 남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쿠가시를 중심으로 반경 50km,
그곳에 사악한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대재해가 일어나겠지요. 일주일은 예상일 뿐이야. 뭔가 해결책은 있는 거겠지? 밸브만 잠그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괴이 현상이 퍼지는 곳의 중심, 그곳으로 가서 아그이아의 흐름을 억제한다. 말로만 들으면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매우 성가신 일이 될 겁니다. 나카가와 지도는? 히무로 씨, 당신에겐 또 다른 용건이 있습니다. 실은 기쿠가와 씨의 사악한 기운이 모이고 나서 약간 이상한 사태가 일어났기에 기쿠가와 씨 지구의 재개발 지역에서 공간의 이변이 생기고 나서 기묘한 생명의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 설마 쿠네쿠네? 뭐야 그게?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도 괴이 현상도 아니고 요괴도 아닙니다. 차원의 균열에서 나타난 무언가입니다. 어이, 나카가와.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녀석에게 그런 사건을 담당시키지 말라고? 상관없어, 내가 가지. 아까는 다 안 끝났으니까 죽지 말라며.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세 명은 각자의 방면으로 이동해서 대재해가 일어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을 빕니다.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이 길게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어? 이 부금은? 어? 익숙한 이 부금은? 유언 비디오. 잠깐 생각해봤는데 당신 참 대단한 정보망이야. 뭐야 그게? 시공의 뒤틀림으로부터 솟아나온 벌레? 그런 걸 어떻게 조사하고 온 거야? 꽤 심하게 비꼬는군요. 그가 저렇게 혹사당해도 괜찮은 거야?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자신감이네. HN 간부 나카가와 료스케 씨. 뭐야. 역시 또 뭐가 있었구만. 그러니까 얘만 굴리지. 타카기 씨? 배짱 한번 좋구나 너. 순순히 기뻐하기는 힘드네요. 넥타르의 인간에게 칭찬받아도 말이죠. 아, 얘는 넥타르 쪽이고 아까 걔는 HM 쪽이고? 호호. 깜짝이야.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니 조심해서 가시길. 재개발 지역. 여기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어. 괴이 탐지기. 이걸 사용해볼까? 악취가 난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저기 뭐야? 진짜 쿠네쿠네 아니냐고. 쿠네쿠네라고 하기엔 너무 팔짝팔짝 뛰는데? 한 놈 잡았고. 잠깐 저장.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쿠네쿠네인 줄 알았어요. 저 무언가가. 어?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야핀 것 같군. 가지는 못하네.
저기 뭐야? 뭘 이렇게 쓸데없이 만들어놨어? 허허. 지금 뭐야? 우메? 되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미쳤나? 아, 손가락 아파. 못 가나? 띵띵 소리 났는데? 어디지? 여기 근처에 어디가 있단 소린데? 여기다! 뭐야? 뭔데? 으따매 맞네. 뭐야? 저 맞았어. 어! 죽었어. 뭐지? 뭐지? 여기 어디지?
꼭 저장할 때는 안 되고 저장 안 할 때만 죽어. 아 진짜 짜증나. 언제 끝나냐 언제까지 하냐 준비라.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아까 거기로? 엄청난 거시기? 여기죠. 엄청난 거시기. 엄청난 거시기 나간다. 아,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코골이도 당신과 같은 HM이었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매우 수상쩍은 도구를 갖고 있길래, 게다가 특목과에 들어온 이유도 이상했고. 그는 원래 제 부하였습니다. 다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사가 저였을 뿐. 그도 사실은 알 리가 없겠죠. 고구레가 조직을 나가고 특목과를 배신하여 여기까지 폭주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야심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이정석님 안녕하세요. 사실은 위에서부터 고구려를 붙잡아라 라는 통지를 받았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겠지요. 이제 그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 혼자서 도망갈 것인가, 넥타르에 붙을 것인가. 어쩌면 벌써 접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잘도 알아냈네, 내가 넥타르라는 걸. 당신은 충분히 수상했다고? HN과 동등하게 확실한 정보만을 사들였지. 그럼 설명할 수고는 덮어졌군. 네, 괴이증후군 2입니다. 전 당신들에게 붙을 생각은 없단 말이죠. HM이든 넥타르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처음부터 한패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러나 너도 참 큰일이구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죠? 이대로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넥타르 측에선 말이지 너한테 전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말이지. 하벌이든 조직이든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거르고 내 쪽에서 한마디 해도 되겠나?
다 쓰러져 가던 녀석을 상대로 이겼다는 듯이 기어오르지 마라, 풋내기. 풋내기. 사라지기 전에 끝은 확실하게 내고 가. 코굴의 배신으로 특목과에 관한 문제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우리들은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신념은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전에 분열하고 말았겠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죠. 주장. 아, 배고파. 끝내자. 다 왔다. 일하겠다면서 일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어. 맞아. 사당. 뭐야? 못 넘어가? 어, 됐다. 그 어린 시절 그 아이가 나 안 도와주나? 힘으로 마지막 임무를 해결하라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믿고 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녀석은 꼭 돌아올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꼭 돌아올 거야. 전 괜찮아요. 믿고 더 솔직히 그렇진 않지? 힘으로 씨를 도와주고 싶다고 전부터 항상 이야기했었잖아. 아, 그랬던 거야? 하지만 괜찮아요, 카가 씨. 저 그때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히모로 씨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며칠간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면서까지.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선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코토, 그걸로 괜찮아? 지켜봐 드릴 거예요. 지켜줄 거예요가 아니라 지켜봐 준대. 그냥 보기만 한다고? 들키지 않도록 승리하시. 아, 대놓고 도와주면은 막 뭐라 하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만든 부적을 전해드렸어요. 뭔가 짱짱맨인가?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고 있다. 저장이다. 간다! 아이, 나와라! 나오란 말이다! 나와! 나와! 나와, 이놈들아! 아, 온다. 어, 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 퇴근이요. 나도 퇴근. 채워질 수 없는 갈증 속에 있으며 영원히 벗어날 방법은 없어.
겁나 잘 피하네. 윤윤? 윤윤 뭐야 윤윤? 어? 이거 뭐야? 뭐야? 윤윤 내 친구 닉네임인데. 설마 뭘 이걸 알고 닉네임을 한 건 아닐 텐데 걔가? 왜 윤윤이지? 에이! 피는 좀 그렇지. 아, 회피 짱나네. 회오리 한번 하고 때리고. 어딜 보고 있는 거지? 그니까 윤윤 뭐야 윤윤? 저거 뭐야 반짝이는 거? 아 피. 우여. 으여. 나 피 없어. 그러니까 이 피해지는 좀 심했지. 우와 뭐였어 방금. 레이저까지 쏜다고? 에이, 좀 잡자 좀. 어? 죽었어. 아, 설마 또 1페이지부터 다시? 아, 윤윤이 뭔디 도대체. 그리고 야, 부적 줬다매. 이거 겁나 웃기네. 아 짜증나 너. 아 윤윤이 뭐냐고. Versus 윤윤. 됐다. 이거 왜 안 먹어져? 아유, 진짜. 응? 뭐야? 어? 잘못된 이벤트가 지정됐대. 그리고 꺼졌어. 그건 니네 버그잖아요. 아. 어, 좋다.
됐나? 됐다. 아니 조급한 건 없어 진짜. 아이씨, 발도 피하네. 반소가 으이 깜짝이야. 으이 깜짝이야. 뭐야 이건 너무했지.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우와, 나 이거. 된 건가? 된 건가? 모든 것은 제로 변해버려. 너나 뒤져. 어 뭐야 깜짝이야. 오 부족 부족. 왜 죽지 않지? 부적이 통했어. 부적이 통했어. 아 저기 여기가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안소가 아니야 아니야 됐다. 어이 안 됐다. 한방 나 죽어. 어? 아 진짜 다 왔다. 제발 피 한 번만 주든가. 피 한 번만. 피 한 번만 제발. 에이 깜짝이야. 제발
아, 죽음, 나 죽음. 박수. 이 부적은 나 내 나이 45세 나야. 이 피지컬을 내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내가 이 피지컬을 내가 지켜냈다. 아, 해냈어. 해냈다고. 임무 완료. 몇 초만 했겠지 나? 와, 세상에 3시 반이 다 돼가. 이게 이렇게 길게 할 게임이 아니잖아. 지친다, 나도 지친다 이 자식아. 어 뭐야, 얘 무녀였어. 아 맞아, 아까 뭐 무슨 뭐 어쩌고 했지, 뭐라 했지. 살아 있었군. 너희들 힘으로 전부 정리하고 온 거야? 힘으로 전부 정리하고 온 거야? 그래, 괴인은 사라졌어. 좋았어, 이걸로 또 한 건 해결이군. 뭘 해결했는데, 니들이 뭘 해결했는데, 뭘? 에?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 게이지 공원은 종결되었다. 종결되었다. 또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야 그러지 마라. 또 있다고요? 엔딩이 엔딩이 아니라 또 있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엔딩이겠지? 제2의 괴의 증후군 이후에 아무런 악영향 없이 해결하는데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등무과가 하나가 되어 맞선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등무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사건이 되겠어요. 앞으로는 평소와 같이 불가사의 괴의 현상을 상대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가득한 괴의 현상. 누군가가 해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거니까. 힘으로 손님이다. 누굴꽁? 아침부터 싸움질하는 남자들이란. 뭐 갑자기.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현실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와. 갈까? 이 자리 남는다. 뭐야, 끝장을 낸다. 아니, 조정이 안 됐어. 방금 안, 눌렀는데 안 떴어. 설마 찐찐 최종 보스, 찐 최종 막 진짜 막 최종 그거야? 오랜만입니다, 히무로 씨. 고구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마무리 짓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야 제 마음도 놓이니까요. 네 사무실에 올려줄 생각... 네 사투에 올려줄 생각은 없어. 하지만 특목과이기 전에 한 명의 경찰관으로서 너를 가만히 둘 순 없지. 그것뿐이다. 여전하시군요, 히무로 씨. 이 기회에 솔직하게 말하죠. 저는 당신만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듬직한데다 정직하고 일관성도 있고. 하지만 겉으로만 좋아봤자 세상 살기 힘들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 꼭 피를 보게 될 거라고요. 그 마을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난 또 어디 마을을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그걸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죠. 고구려. 히무로 씨. 파이널 배틀. 아이 미친. 공격 방어. 하지만 왜일까요? 아 이게 나였어. 잠깐만, 나 뭐한 거야. 아니 이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야. 이게 뭔 짓이야. 미친.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 총은 왜 집어던지는데? 쏴버려! 개자식. 총을 왜 집어던져? 왜 뭘 남자답게 정정당당 뭐 주먹으로 싸운다고? 쏴버리면 되지. 아니 근데 잠깐만, 총 버린 게 나였잖아. 근데 왜 나 지금 조종은 왜 코구레를 조종하는 거야? 몰라, 난 지금 채팅 못 봐. 아 죽었어. 지금 조종하는 사람이 힘으로 맞다고? 왜 힘으로가 밑에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왔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잖아. 봐봐, 난 분명히 여기서 내려간다고. 이게 개이현, 그래 이게 개이현상인 건가? 아 이게 개이현상이구나. 봐, 얘가 지금 밑에서 올라왔잖아. 얘가 지금 손님이라고 지금 온 거잖아. 콧뚜레가. 그죠? 그리고 봐봐, 나 내려간다. 힘으로 끝장을 낸다. 갔어? 봐, 이렇게 만났잖아. 아 만난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야? 참나. 아!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뭐 한 거야 방금 쟤? 참, 이거만 피하면 되는. 거의 다 왔는데 그죠? 야 이거 왜? 아 나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뭔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은 느낌은 뭐죠 이거? 그래도 다른 보스전 할 때는 아 이제 뭔가 간파했어. 아 여기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조금만 침착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전혀 뭔가. 아예 진짜 철권처럼 맞고 어? 뭐 치고 넘기고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뭐 알 수 있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아무리 길어도 한 2시 안짝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짧게는 12시. 근데 이게 뭐야? 지금 4시가 돼간다고? 이게 맞다고?
진짜 이거는 꿈에도 몰랐어.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막는 게 아주 뻘짓이었어. 나 목 나간 것 같은데 방금 소리 질러서. 꽤 당하셨나 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시간을 준다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저는 그런 물러터진 성격이. 아직 가망은 있단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어쩌긴요. 도망칠 거예요. 뭔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도대체 머리에 싸고 있는 건지. 눈은 좀 뜨였냐? 이 멍청한 자식. 뭐야? 한번 들려줘봐. 네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말이야. 이건 마코토의 목. 이건 내 목. 이건 윤윤의 목. 아이고. 이걸로 전부 끝난 거네요. 아니, 이제 시작인 것 뿐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뒤질래? 시작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괴이중후군 3는 여러분들 좀 이 2에 대한 기억이 좀 잊혀질 쯤 하는 걸로. 나이를 먹긴 먹었나봐요. 피지컬이 이렇게 안좋아서요. 이 나이에 게임하는게 참. 근데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연출 시나리오 나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즐겼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 거는 뭐 제 탓이죠. 아 이것도 편집할 생각에 아찔하네. 언제 손도 못 댈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늘새님 있었어요? 우리 늘새님은 항상 조용히 계시더라. 재밌게 본 거 맞아요? 아이퍼플린? 답답하고 가슴 한 켠이 막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엔딩이 뭐 어떤지는 지금 눈에도 안 들어와. 난 지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자, 지금까지 괴이 증후군 2였습니다. 단순히 제 방송에 소개됐던 괴담들이 게임 속에 나온다는 그 흥미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가볍게 시작했던 게임이 아주 지옥을 경험하고 오게 해줬네요.